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후보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동구와 북구 울주군입니다. 배대원 기자입니다. 동구는 민주당 정천석 현 청장이 사선구청장에 도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. 최종심에서 직위상실 가능성이 있어 관련 재판이 변수입니다. 같은 당에서는 이시우 시의원과 김원배 전 동구의원, 황보상준 전 동구지역위원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. 국민의힘에선 청기옥 시의원과 강대길 전 시의원, 홍유준 동구의원이 출마 의사를 비치고 있습니다. 진보진영에선 김종훈 전 국회의원과 이은주 전 시의원, 박문옥 전 동구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. 선거 때마다 격전지로 꼽혔던 북구도 물밑기 싸움이 치열합니다. 민주당에선 이동권 현 북구청장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박병석 시의회 의장과 백운찬 시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에선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박천동 전 북구청장이 서륙전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며 정치락 북구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. 진보진영에선 정의당 김진영 전 시의원과 진보당 강진희 전 북구의원이 출마 후보군으로 꼽힙니다. 도농 복합지역 울주군은 민주당에선 이소노 현 군수가 재선에 도전하고 최유경 전 시의원이 예선전에 나설 전망입니다. 국민의힘에선 3년 전 선거에서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이순걸 전 울주군의장, 그리고 윤시철 전 시의회 의장과 한동영 전 시의원 등의 출마가 점쳐집니다. 동구와 북구, 울주군은 3년 전엔 민주당이 석권했지만 역대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의 압승보다는 변동성이 높은 지역들이어서 민심의 양배가 주목됩니다. UBC 뉴스 배대현입니다.